기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2월 13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변동성 극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장 잘 주시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먼저 미국 전일 조금 상승폭 반납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플러스 0.64 다우존스 상승 마감했고요. 요거 숫자는 지워버립니다. 자, 20일 인근까지 갭 상승 이후에 쭉 올라가다가 좀 밀렸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0.95% 상승했으나 상승폭 반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죠? 상승했다 반납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 1.47% 상승. 자, 독일, 영국 올랐어요. 1.38 급반등했습니다. 이것도 숫자는 지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전저점 인근까지 급반등한다. 자, 나중에 뉴스 브리핑 좀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도 소폭 올라서 0.31% 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밑으로 안 쳐진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좀 반등해서 그냥 여기를 20일 60일을 대번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양 정도로 대번에 그냥 돌파하는 장대 양봉 필요하다. 니케이는 전일 많이 올랐어요. 2.15% 상승. 자, 이에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 0.4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267계약 매수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등 가격이 지금 코스피 200 268.47 이거든요. 그러면 267.50이 콜 풋이 등 가격인데요. 자, 간단하게 하나만 알아갑시다. 코스피 268.47보다 267.5가 밑에 있죠? 밑에. 그죠? 그러니까 267.5는 달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를 달성시키고 268.47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콜 옵션 등 가격은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 밑으로는 다 결제 가능하기 때문에 뻘겋습니다. 풋 옵션 안 돼요. 267.5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268.47이 위에잖아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꽝이에요. 지금 여기 밑으로는 다 꽝. 그래서 마이너스 60% 80% 오늘 꽝 다 꽝 될 예상입니다. 일단 예정입니다. 여기 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급락 급등 넣으면 여기 위에 있던 게 갑자기 막 올라가고 갑자기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내 가격 이미 실현된 가격 결제 가능한 가격이 내 가격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여기는 외가격 아직 실현 불가능한 가격 외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선물 옵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지수를 흔들어 제끼는 경향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잠시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죠. 저 왜 뜸들이는가 하면요, 민행 선수가 좀 많이 아픈가 봐요. 그죠?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지 민행 선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가 뭔가 하면 미국과 중국 이제 무역 마찰에 대한 부분 조금 완화될 기미가 보이나? 자, 이런 그런 것과 아니면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의견의 상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요 서로 담당자끼리 전화통화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몽완저우 화웨이 재무 최고 담당자 지금 구속돼 있는데 여기 부분에도 중국이 좀 협조한다면 내가 개입할 수도 있다
이 사람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협상을 좀 좋은 쪽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요. 첫 번째로 중국이 한 발짝 먼저 물러났습니다. 대두 먼저 수입하겠다 했고, 자동차 관세 40%에서 15%로 내렸고요. 중국 가장 큰 빌미가 된게 이거거든요. 뭔가 하면요, 중국이 시진핑이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중국이 공산당 체제 하에서 경제를 조금 개방하는 이게 약간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사유기업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대한 자꾸 공산당이 자꾸 제재를 가하고 조금 이렇게 자기들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조금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그런 시도가 자꾸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고, 그거와는 약간 별개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제조 2025라 해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상은 미국에 뒤처지지 않고 한번 중국도 이런 부분에서 좀 우위를 나타나는 나라가 되자고 크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미국이 그냥 핵펀치 날리는 거거든요. 크기 전에 그냥 미리 조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발발됐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약간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도 좀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변동성 극심한 구간이다 볼수 있겠고,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그러니까 2016년도에 EU를 영국이 탈퇴하는 것을 브렉시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난달 브렉시트 안을 타결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제 비준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자꾸 반발이 있는데, 반발의 요소 하나 중에 영토가 영국이 뭐 아일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깊게 이야기하면 시간 엄청 길어지고 경제 수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EU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뒀다 해서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비준이 될지 안 될지 난항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그래서 메이 총리 불신임, 그러니까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집권당인 보수당, 영국의 집권당 보수당 내에서 당대표 테레사 메이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한 결과 통과했습니다. 317 표 중에 200표가 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장은 신임으로 이제 메이 총리가 계속해서 집권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만, 집권이라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죠. 어쨌든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좀 힘을 많이 잃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영국 아직까지 여러 가지 조금 브렉시트 관련해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과 이태리 뭐 예산안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로존들이 힘들었는데,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V자 급반등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의 돌아가는지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 싶고요. 자, 다음 주에 19일날 FOMC에서 이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주식시장 요동칠 수 있거든요.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상 속도 좀 늦추겠다는 뉘앙스로 저번에 발표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에 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장 시작 3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중대 변곡 지점입니다. 전일 여기가 변곡 지점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위쪽으로 또아리를 틀었어요. 그것은 다행이지만 20일의 저항, 여기 추세선 딱 끊었죠. 여기에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긴 한데, 전일 장대 양봉까지는 아닌데 양봉을 시연하면서 거래가 좀 섰습니다. 그죠? 빠질 때는 거래가 좀 줄었고, 요거는 비교적 양호한 거예요. 거래량만 가지고 본다면 밑으로 처지면서 추세 깨지면서 거래량이 섰는데, 그 이후로 3일 정도 밑으로 처질 때 거래가 대폭 줄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올 때 거래가 섰다. 이건 좋은 겁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잘 봐놓으십시오.
자, 세이올리아 이거 캡처, 여러분들 캡처 하십시오.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거래 빵 터지면서 밑으로 쳐졌는데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 그죠? 다시 거래 빵 터지면서 밑으로 빠졌고, 자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는데 거래가 좀 작았고 다시 돌파할 때 거래가 많아졌다. 좋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프린트 스크린 하십시오. 자, 저도 프린트 스크린 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만의 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 책 한 권 만들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쟤 망했을 때 다 버려서 그렇지.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제가 목숨처럼 아끼는 자료가 폴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쨌냐 이러니까 책하고 한 권도 없는, 책하고 엄청 많았거든요. 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제가 그냥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죠? 망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판국인데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시계 어디 갔냐? 아, 맨날 도망댕겨 이거. 도망 좀 댕기지 마. 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좀 예상되고요. 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 지금 70% 정도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위에 있는 것 4개 중에 3개 빨갛습니다. 양호, 양양아, 포트폴리오 양호다야. 4개 중에 공식 포트폴리오 4개 중에 3개가 빨갛다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낙폭 다 피하고요. 현금 100% 딱 이야기하고 어저께 딱 70% 질렀습니다. everybody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포트폴리오 4개 중에 1개 빼고 올라가. 이건 살짝 걸치는 거 맞거든. 사실은 변명할 것도 변명할 필요 없어요. 위에가 핵심입니다. 이거 살짝 걸쳐놓은 거예요. 주도주기 때문에. 자,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합니다. 현대건설. 자, 전일 외국인 기관 쌍거리 들어왔고요. 외국인 막 들어온 거 보이시죠? 닥터K 무슨 기법? 닥터K 숟가락 기법 그냥 꽂았습니다. 양호, 양호. GS 리테일 양호, 양호. 그죠? 이것도 기관 매수 들어왔고요. SK텔레콤 전일 기관 들어왔고 이거 양호. 그냥 버티면 돼. 이건 상관없어요. 60일 안 깨면 상관없습니다. LG화학 전일 기관 외국인 조금 안 들어왔네. 그래도 양호. 그죠? 여기 위에 다 올라탔어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위에 두 개가 주력이고 밑에 두 개는 조금 마이너입니다. 비주력이에요.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현대중공업 그죠? 여기서 좀 살아있는데 따라갔으면 그죠? 플러스였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지금 따라가지 마십시오. 부담돼요. 선수권만 위로 돌파형 따라가라고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안 따라갔기 때문에 일단 지켜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IT 강보합 정도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뭐 강보합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죠? 건설주 약간 강세, 통신주 그만, 그 다음에 철강 그만 약간 강세, 석유화학이 약간 약세, 은행 별 관심 없고요. 정권 관심 없어요. 보험 관심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자 반등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야, NC소프트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퍼스픽 얼마큼 왔어요. 이제 여기서 쳐지면
여기서 처지면 이제 적당히 끊고 나와야 돼요. 어저께 닥터K 팬님은 절반 매도하고 절반 들고 간다 했는데 닥터K 팬님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세율, 세율이는 아 신세계가 비실비실 하고 있네. 그지? 26만원 깰 때까지 버텨. 26만원 깨면 던져.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신라젠, 신라젠 약간 처지려고 하고 있네. 그지? 야,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해서 바이오주 약세 예상되어 있고 메디톡스 8%이 뭡니까? 아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한방에 모든 것 다 무너뜨리는 장대음봉입니다. 뭐 악재 놓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 신라젠 잘해라 세유라. 지금 바이오가 별로거든. 오늘 같이 두드려 맞을 수 있어. 8만원 여기 8만원 깨지면 지금 8만원 깨지려고 하고 있지. 79,000원 정도 깨지면 본전 비슷하지 않냐. 적당히 여기 깨지면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바이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판단해. 여기 세게 밀리면 적당히 끊고 나와라. 그리고 딴 거 보면 돼. 딴 거. 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3%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플러스 0.11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은 양쪽 메이저는 양대 시장에서 다 매도 약하게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100개약 정도로 플러스 잡고 있고 풋옵션 개인이 잡고 있네요.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변동성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60억, 코스닥 마이너스 50억 정도 규모로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고요. 베이시스 마이너스 0.1입니다. 백워드에이션이랍니다. 베이시스가 선물과 코스피 200의 차이인데요. 플러스가 나면 콘탱고. 여기 마이너스였죠? 백워데이션 하나 알아두시고요. 아몰퍼스피 전략 매도 잘 하셔. 자, 환율은 스트레이트로 가다 조금 다시 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스트레이트 용어 좀 쓸게요. 대가리 쳐들면 안 돼요. 밑으로 쳐져야 돼요. 근데 솔직히 닥터K는 수표 밖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로 좀 올라가야 되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홀딩입니다. 수표 유튜브로부터 받은 광고료 수표 있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1140원 정도 가면 밖으로 갈 겁니다. 홀딩입니다. 닥터K 수표. 큰 전광판 볼게요. 포트폴리오 내비두고 있어요.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전기전자 삼성전자 참 까질 때는 엄청 까지더니 반등 못하고 있어요. 4만 750원입니다. 4만원이 액면가 지금 100원인데 5천원으로 환산하면 200만원권이거든요. 자, 200만원권 지지하는지 여부 상당히 조금 라운드 넘버라서 그런 것 좀 중요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IT 전기전자 섹터가 빨간불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죠? 조선 강세예요. 강세. 그죠? 현대중공업을 편입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건설 강세. 현대건설 들고 있잖아. 1.6 플러스입니다. 예이야. 양양야. 어제 샀잖아. 새마을 한번 틀어야 되겠어. 예이야. 잠깐만 이거 좀 보고. 철강 그죠? 화학 LG화학 플러스 예이야. 됐어요. 그냥 셀트리온 기다린다 했어. 안 올라가 여러분들. 그죠? 셀트리온 못 사가지고 아까 죽겠다 그랬습니까? 10% 빠졌는데 3% 오른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할 일 아니다 그랬어요.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위로 재빨리
23만 2천원권 위로 올라가야 돼. 밑으로 처지면 주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면 돼요. 이게 전일과 매치하는 캔들 분석법입니다. 이거 캡처 세율 이거 캡처 전일 장대 음봉 절반도 못 감았다. 전일 장대 음봉 절반도 못 감아 올렸다. 이따가 시틀렸네. 앞에 장애물 많아요. 원래 뭐 속도도 좀 느리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관망 하자고 한 겁니다. 안 한 이유. 전일 장대 음봉 그죠? 절반도 못 감아 올렸다고요. 그래서 관망하자 그랬다고. 아침에 바쁜데 그죠? 그래도 해드릴 건 해드리고 저도 이거 남겨둬야 되겠어요. 여기 해놓으면 되겠다. 하, 됐죠? 그래서 관망하자 그랬다고요. 이따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이거 다 강의 자료로 나중에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강의 자료 여러분들 핵심 노트처럼 해가지고 딱 드릴 거예요. 1월 12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실 분 오십시오. 서울로 찾아간다 했으니까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좀 뵙고요. 캔들 그냥 다른 데 사는 강연회하고 비교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딱 보고 그냥 바로 3시간짜리 핵심 강의 딱 듣고 나면 야 뭔가가 정리가 됐다는 느낌 딱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4개 중에 3개가 가고 있어. 자 현대건설 셀트리온은 일로 좀 빠지자. 넌 지금 당장 관심 없어. 현대건설 GS 리테일이 두 개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LG화학 SK텔레콤 SK텔레콤 살짝 잡아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중공 그죠? 자 여기 전일 고가 여기 안 깨면 문제없어요.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이 밑으로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 여기 그죠? 그리고 우린 새마을운동 현대건설이 잘 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새마을운동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새마을 만듭시다. 예야 새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하면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여기서 사자 그랬어요. 그리고 뭐 주가 하자 했습니다. 브루스건이에요. 레이첼야 현대건설 브루스잖아 그지? 자 인실님은 몸조리 잘 하시고요. 교통사고 나셨답니다. 쾌유를 빌어줍시다. 자 LG화학도 브루스고 그죠?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포트폴리오 3개 갖고 있잖아. GS 리테일 이렇게 3개 갖고 있나? LG화학하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SK텔레콤 나중에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SK텔레콤 여기 정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GS 리테일 뭐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 계속 들어갔고요. GS 리테일은 닥터 K 팬님 땡큐. 2만원으로 닥터 K 점심을 책임지셨습니다. 땡큐. 점심 잘 먹을게요. 뭐 먹는지 인증샷 올려드릴게. 2만원 같으면 회정식 앤드 그 정도 먹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CS 리테일. 여기 계속 사라 그랬어. 닥터케이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사라 그랬어. 그죠? 그 이후로 GS 리테일은 계속 사라 했습니다. GS 리테일에 좀 걸었어요. 야, 양양! 돈 있지? 딱 대기해. SK텔레콤. SK텔레콤. 외국계 매도 좀 넣으네. 근데 외국계 계속 매도 넣으지? 기관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지? 야, 양양! 좀 사! 일단 50만원 사, 50만원. 두주 사, 두 주! 양양 사살 사들어가. 두 주에다가 여기 더 쳐줘도 산다. 27만 5천원까지 쳐줘도 산다. 이거는 주도주기 때문에 통신주 주도주야. 요건 사들어간다. 많이 안 샀다 어제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하는 방송이지. 그죠? 저한테 책임 없어요. 여러분 책임하여서 참고를 하십시오. 자, 셀트리온, 어디, 뭐, 어저께 올라간다고, 야, 못 사넣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10% 빠졌기 때문에 5%까지 반등해야 겨우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방송에서. 자, 4%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 3% 정도로 마감했어요. 별로였, 그냥 적당한 거였어요. 그냥. 그죠? 밑으로 쳐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23만 위로 빨리 재빨리 올라가느냐 여부.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여기 전저점 22만 쳐지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양 선수 듣고 있냐? 살았는데 대답이 없어. 이정태 님도 또 점심을 또 책임져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2만원으로 또 슈퍼챗. 후원 감사드립니다. 땡큐. 정태 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던데요. 오늘 아침 바쁘니까 나중에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오후 방송 들어오십시오.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 좀 나이가 젊으셨던 것 같은데 젊은 피 원합니다. 양양이 좀 바쁜가 보다. 샀다 됐고 사 넣어 양양 딱 보이지? 어? 여기까지 딱사 넣어. 천천히 사 넣어. 알겠지? 이거 주도주야. 여기 깰 가능성보다 여기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5G. 발음 괜찮습니까? 5G 발음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5G 대단한 성장 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주 주도주 맞아요. 이거 하나만 올라가면 다 플러스입니다. 여기 위에 4개, 여기까지 현대중공업까지 5개 전부 플러스야. 닥터케이 전부 플러스. 그쵸? 현대건설 가네. 안 죽어요 이거. 외국계 들어옵니다. 주도주야 주도주. 이거 쉽게 던지지 마세요. 현대건설 끌고 갈 겁니다. 자, GS 리테일 가잖아. 엄벙 떨어지는데 왜 산다고 그랬다고? 엄벙 떨어지는데 이거 20일, 5일도 안 깨고 여기서 딱 들어올립니다. 삽니다. 왜? 여기 앞에 캔들, 이것도 캔들 잘 보셔야 돼. 캔들의 이해 딱, 이게 딱, 이거 고급 기법이에요. 여기를 돌파를 장대 양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봉. 그
그 다음에 은봉에서 위에서 밀리는데, 그러면 확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땡겨 올리거든요. 4. 오케이? 이런 거다 캔들 고급이에요. 이런 거 다. 캔들 2.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여러분들께 나중에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닥터케이 13년 동안 머릿속에 들은 거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료방에 가도 이렇게 안 줘요. 왜? 자기 미천 써야지, 미천. 한번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조금씩 풀어야지.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드리고, 머릿속에 박히도록 세뇌시켜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풀어줬다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머릿속에 남도록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플러스 또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계. 베트남 진출도 했다. 괜찮아요. 요새 음식료, 이것도, 그러니까 편의점이니까 음식료 쪽에 섹터에 넣어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료나 이 내수 관련 섹터에서 지금, 맥이 들어오고 있는 거, 순환매 들어오고 있는 거 캐치했어요. 안 놓쳐요, 닥터K. 이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4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SK텔레콤. 걱정이 1도 안 되고 있는 회사고요. 이거 들고 가면 돼요, 그냥. 그죠? 자, 뭐, 어차피 이거는 외국계는 잘안 들어오네. 그죠? 기관이 들어오는 거니까 보면 되는 거고요. LG화. 이거 괜찮아요. 벤츠 쪽에서, 그죠? 2020년까지입니까? 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볼게요. 우리 또, 닥터K방에, 스마트한 라이딩 선수가 닥터K가 올려놓으면 자기가 밑에 뒷받침되는 자료 막 올리고 있습니다. 야, 포트폴리오 LG화학, 관련돼 있는 뉴스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야, 죽이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관심 있다니까 그거 자료 올리고 그래요. 닥터K 방이 다른 방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무료 방인데 끝내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초대해드릴게요. 자, 2030년까지 26조 원 배터리 산다. 다임러, 그죠? 벤츠. 보유한 독일의 다임러 그룹, 그죠? 26조 원에 관한, 이르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구매 계획을 내놨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다시 한번더 수주, 특혜 있을 수 있다. 그런 뉴스 있습니다. 자, 여기 돌파 이후에 눌림목 적당히 주고, 여기에서 샀으면 좋았다 싶으죠? No, 여기도 살수 있어. 왜? 이평선 밑으로 안 쳐지고 돌파하는 거딱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항상 확인하고 딱 들어가는 게 좋아요. 확인하고. 끝내주기 뭐 이런 데 샀으면 좋겠죠? 너무입니다, 너무.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돌파하고 나면 여기 비빌 언덕이 생기잖아요. 그죠? 지지선들이 3개, 4개, 4개가 있어요. 밑으로 빠지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사놓습니다. 외국계도 들어오네. 땡큐. 야, 양아, 너 집에 안 가냐, 오늘? 13일 날너 집에 가는 날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냐? 서울 가냐 혹시? 기관을 여긴 그냥 살짝 손 놓고 있어요. 자, 선물.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 일단 안정권이라고 판단 됩니다. 장 초반에 막 왔다 갔다 막 요동을 안 치고 있어요. 일단은. 그죠? 장 후반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위로 장대 양봉 나오는지, 장대 양봉까지 나오겠습니까? 많은, 그죠?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 선물. 이거 맨날 본 사람들 지금 한 6개월째 맨날 보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이제 제가 뭐뭐뭐뭐 체크하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세뇌에 가깝게, 좋은 쪽으로 세뇌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돌려보는 게 몸에 좀 배이지 않습니까? 다우 선물 플러스 0.17, 나스닥 선물 플러스 0.30 상승 중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이 마이너스 전환되는지까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게 플러스 막 확대되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예전에 이런 거 안 봤다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내 주식만 봤지, 해외 선물이고, 머시기고,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주가도 안 본 적 많았지 않습니까? 야, 간다, 야! 현대건설도 가고, GS 리테일도 가고, LG화학도 가고, SK 텔레콤만 가면 돼. 레이첼, 야! 새롭게 시작하는 포트폴리오 시작하자마자 플러스겠네? 플러스다, 1번. 아니다, 2번. 눌러봐. 1번 맞을걸. 1! 예이야! 여행 잘 갔다 와서 첫 번째 닥터K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딱 넣는데 다 플러스야. 아. 어저께 전날까지 어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포트폴리오 제로였습니다. 뻥이었어요. 뻥. 현금 100%였습니다. 근데 산호 딱 그랬습니다. 시장과 뒤질 수 없어. 싸 올라갑니다. 닥터K 별명이 뭐라고요? 좀 재수 없겠지만 매직이에요. 매직. 사면 올라가는. 아, 가잖아. 그죠? 가요, 가. 갑니다. SK텔레콤 안 갈 것 같아요. 좀 갈 것 같은데요. 이거 살짝 사들어간 겁니다. 주포 아니에요. 막판에 양양이 보고 두 주만 사느라 그러고 그랬어요. 추가로. 왜? 포트폴리오 맞춰 나가야 되니까. 이거 시장 돌아서는데 이게 안 올라간다고요? 올라갈 겁니다. 아마. 걱정 없어요. 자, GS 리테일 간다, 이 현대건설도 가, 2%. 그죠? LG화학도 가, 야, 간다고. 현대중업도 여기서 사라 그랬어. 선수들은 쫓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사라 그랬어. 빠졌습니까? 올라가요. 왜? 보통 사람도 못 쫓아가거든, 저기서. 3% 올라가는데 양이 쫄아가 못 따라갔잖아, 그지? 선수는 따라간다. 그지? 그런 거 배워. 따라가고 난 다음에 다음 시그널도 다음 시나리오도 말해줬잖아. 네가 쫄아 못 가서 그렇지. 여기 쳐지면 또 추가하면 돼. 여기 추가해 나가면 별 문제 없다니까. 주도주는 잡아 나가야 된다니까. 예이야. LG가 가고 현대건설 2% 가고 쉽게 던지지 마. 끌고 가. 자, GS 리테일 간다고. 끌고 가. 자, SK텔레콤 그냥 냅둬. 쪼라가 던지고 가지 마라. 그냥 냅둬. 저거는 냅둬. 쪼라가지고 던지지 말고. 마이너스 5% 되기 전까지 던지지 마. 닥터K는 마이너스 5% 되면 자동 손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한테 마이너스 10% 20% 맞았는데 어떡할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5% 이상 허용 안 합니다. 그리고 지지저항 다 말씀드렸어. 여러분들 참고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잡주를 안 건드리기 때문에 한 방에 박살나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 흔들림 심한 잡주보다 더 빠른 크루드오일 합니다. 크루드오일.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그죠? 이거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아시죠?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포트폴리오,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 그죠? 안전한 종목만 사살 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야간 방송 들었던 분들은 불쇼 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자, 포트폴리오 양호. 먼저 홀딩. 잠깐 보고 계세요. 우린 걱정할 게 없어. 다 올라가고 있어. SK텔레콤 빼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는 한번 눌러 놓으십시오.
양양 SK텔레콤 더 싫어. 포트폴리오 올려봐봐. 포트캡처 올려봐봐. 더 싫어. 더 이거 더 싫어. SK텔레콤 갑니다. LG와 야 현대건설 가. GS 리테일 가네. 아이고 참 갑니다. 시장도 가네. 그죠? 어저께 지훈님 계시죠? 옆에서 지인이 선물옵션 만기일이니까 다 던지라 그랬 뭐 던지라 그랬다면서요. 현대건설 저 뭐라 했습니까? 변동성이 강할 뿐이지 변동성이 확대될 뿐이지 그래서 주시해야 될 뿐이지 꼭 밑으로 빠진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옵션 만기일이라고 그죠? 제가 선물옵션 만기일이니까 밑으로 빠지니까 다 던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제 의견이 맞았어요. 일단 제가 선물옵션 13년 했습니다. 지수의 향방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주식을 감각으로 하냐? 모든 건 감각이 다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골프를 칠 때 그죠? 수없이 퍼팅 연습 그리고 수없이 스윙 연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드 나가가지고 손에다가 컴퓨터 뭐 기계 채워 놓습니까? 사람의 감각 모든 거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도 그 감각을 잃기 위해서 퍼팅 천회 이상 안 하고는 지배를 안 갔다 그래요. 왜 하겠습니까? 대충하고 말지. 감각 몸의 감각을 잃기 위해서 그 조그만한 미세한 감각을 몸에 완전 장착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닥터케이 13년 동안에 트레이딩을 통해서 지수의 향방에 대한 감각이 퍼센테이지 좀 높습니다. 확률이. 검증해 보십시오. 모든 방송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검증해 보십시오. 지수에 대한 향방 확률 높아요. 종목에 대한 분석 확률 높습니다. 외국계 어차피 들어온다 그랬어. 이거 매도 기관이 들어온지 잘 보면 돼. 기관이 SK텔레콤은 여기까지 쳐져도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사 들어갈 겁니다. 자, 20일에서 첫 번째 매수했고요. 지지 못하고 쳐졌습니다. 60일 인근까지 쳐져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어요. 반등만 넣으면 여기에서 마지막 매수 물량 다 실을 겁니다. 전략 드립니다. 27만 6천원권에서 딱 반등 넣은 거 보면 마지막 남은 물량 다 실어서 반등 넣을 때 플러스권 전환하고 적당히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가면 수익 나올 수 있어요.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 자, 여기 바라보고 가면 돼요. 일단 여기 깨져도 사실 비빌 언덕 또 조금 더 있거든. 사실은요 여기 장대 양봉 여기 이런 걸 잘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장대 양봉이 의미가 있거든요. 저항을 대번 그냥 뛰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그죠? 지수가 안 좋잖아. 지수 안 좋은데 이게 붕붕붕 갈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다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지수 바스켓 기관 외국인들이 운용하는 컴퓨터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하는 바스켓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수 안 좋으면 현물 매도 넣으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지켜야 될 선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남녀간에도 지켜야 될 선 잘 지켜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성년자 없죠? 손만 잡고 그죠? 그러겠다 했으면 손만 잡아야지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왜 숫자가 안 나오는 거야? 숫자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래 여러분들 확실하게 지지장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일일이 글자로 다 표시할 시간 없어요. 닥터케이 방송 참고를 하실 분들은 아 이게 지지장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죠? 손절은 미련 없이 여기 정도 손절 라인 보면 돼요. 26만 6천원 뭐 얼마 빠집니까? 그러면 14,000원 빠지는 거 아닙니까? 14,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그죠? 딱 5% 정도 되네. 그 정도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여기 인근에서 트레이딩 합니다. 여기 돌파 올라가고 하면 적당히 사놓은 거 여기 사놓은 거 여기 정도만 올라가도 평균 단가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 빠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못 사는 거 죽겠다고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냥 적당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신라제는 아침에 분명히 내가 세율이한테 밑에 처지면 적당히 끊고 나오라 했는데 세율이 끊었을지 모르겠다. 현대건설을 지훈님이 얼마 갖고 있다 했더라? 5만 7천원에 갖고 있다 했던가? 저 그거 맞추면 머리 진짜 좋은 건데 그죠? 5만 7천원이라 했습니까? 바이오주 안 갖고 있잖아. 그죠? 왜 바이오주 별론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바이오주가. 맞잖아, 그죠? 딱히 머리 안 나빠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다가 국내 판권 넘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리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뭐가 좋아서 살 겁니까? 셀트리온하고. 안 사요. 안 삽니다. 문제에 있어가지고 감사하겠다는데 그게 호재입니까? 악재면 악재지 호재는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다가 대반트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안 던졌으면 안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들. 아쉬워하고 내 주식 빠진다고 여기 깨지는 순간 23만원 깨지는 순간 안 던졌으면 안 된다고요. 셀트리온. 그죠? 중장기 한다고 그대로 들고 있을 겁니까? 10% 두들 맞는데? 노우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노우라고. 노우.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잖아. 쉽게 못 올라간다고요. 여기 대박 깨지면서 안 좋다 그랬지 좋다 그랬는 적 없을 겁니다. 이거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같은 밑으로 박살나고 여기 잠깐 수도 뱉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밑으로 쳐질 게 정상이거든요. 여기 깨지면 밑으로 쳐집니다. 안 좋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뭐 싫어요를 누르든 버큐를 날리든 알아서 하시고 그죠? 뭐 제가 말한 게 정석이지 그죠? 제가 말한 게 이상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더 가능성 높아요. 자, 바이오주 안 좋아요. 핵심 바이오주들이 HLB도 밑으로 처집니다. 신라젠도 별로고요. 그나마 신라젠이 여기만 돌파해내면 괜찮은데 지금 힘이 없어. 여기 있는 애들이 바이오가 다 비실비실하는데 얘 같이 동반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미약품 괜찮을 거다 그랬어요. 별로 안 나쁘다 그랬어. 안 처지잖아. 그죠? 한미약품 진짜 안 좋습니다 했습니까? 여기를 뚫을 것 같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뚫었으니까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어디 올려놨을까? 여기 있잖아. 그죠? 아니 다 바이오주 안 좋은데 관심 있다는 건 여기 또 플러스네. 이런 거 잘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라고. SDI 관심 있어요. 올라갔다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 올립니다. 이제 관심권에 슬슬 들어와야 돼. 이거는 여기 정도 올려놓습니다. 한미약품도 일단 올려놓습니다. 여기 셀트리온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는 한미약품에 관심 좀 가질 겁니다. 눌려주는 45만원권 오면 관심 있어요. 어저께 뉴스 봤습니다. 그죠? 한 번 더 체크할게요. 가물가물합니다. 자, 계열사가 그죠? 계열사가 자사주 매입한다. 그죠? 여기 주주가치 JVM 그죠? 그리고 한미약품 개발 오락설 위암 초기 임상석 효과 입증 그죠? 자, 저는 내용을 잘 몰라도 주가의 흐름 보고 판단한다고요. 여기가 안 밀리고 자꾸 위에서 자꾸 저항 뚫으면서 자꾸 여기 인근에서 자꾸 뚫으려고 하는 거 보고 올라갈 거다. 이거 뚫을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뚫었어요. 그죠? 기관에 관심 있어요. 여기 내려와주면 조정받으면 여기서 안 사. 확인했어. 돌파한 거 확인했어. 이제 추세 돌려냈다는 거 확인했어. 여기 딱 눌려주면 이제 관심 가집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줄 때 어쨌든 20일 인근까지 오면 삽니다. 바로바로 안 사요. 현대중공업은 단기 트레이딩 들어간 거니까 혹시나 뭐
혹시나 뭐 따라가지도 않았겠지만 그죠? 장중에는 우리 채팅방 밖에 이야기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던지고 나와야 돼요. 138,000원 단기 트레이딩 들어간 겁니다. 공식 포트로는 인정 안 해요. 일단은 그러나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갈 수도 있어요. 아 벌써 40분이네 이제 가야 돼요. 자 전일 고점 부인 2080만 안 깬다면 큰 무리 없는데 조금 휘청하고 내려오면 2080 여기 인근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는데 추이를 좀 지켜보십시오. 오늘은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강보합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또 밀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마이너스 3억 뭐 이건 별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오늘 던집니다. 그죠? 그러면 별로예요. 외국인이 좀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기관이 한번 던지면 이 기조를 장막판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관은 한번 팔기 시작하면 그날 쭉 팔아요. 거의 사기 시작하면 그날 쭉 사요. 대부분 현물 팔고 선물 사고 이런 포지션 딱 하면 거의 이게 기관의 포지션 오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이 그동안 많이 사왔잖아, 그죠? 그리고 오늘 비교적 꼭대기 부위니까 기관은 팔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차익 실현. 자, 외국인이 안 받쳐주고, 외국인도 같이 매도 넣고, 기관 개인이 혼자서 매수한다면 지수가 밑으로 많이 처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선물도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콜 옵션 21억 샀네. 오늘 만기일인데 그러면 한번 밑으로 한번 출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조져야 되니까 생각대로는 반갑고요.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출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중간중간 체크하십시오.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는지 플러스 확대되는지 현재 미국 아 이거 아니구나 좀 이상했어요. 현재 미국 선물 다우 선물 플러스 0.13% 상승 그리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0% 상승. 자 상승세 계속 지속 확대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권 전환하는지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십시오. 미국의 주식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금이 반등합니다. 금하고 주식시장하고 비교적 반대로 놀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자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흔들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포트폴리오 이제 꾸려 나가고 있고 흔들림 약간 있어도 만약에 상방으로 전환되면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매매 단타 매매 가능한 분들은 치고받고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홀딩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변동성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 안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있고요. 일요일도 방송하고 있어요. 자 야간 방송도 직장인들 위해서 오후 9시에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알림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표시해 놓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것 빼고는 실시간 방송할 때 다 날아가니까요.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기 좋을 겁니다.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방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확률 높다고 판단되시면요. 본인들도 꾸준히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슈퍼챗 이정태님하고 닥터케이 팬님 2만원씩 후원 감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먹을게요. 4만원이니까 특별 A코스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광고 나올 때 요새 2,300개 광고 수입 안 올라오는데요. 열중 셧아웃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닥터케이 핵심 필살기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한번 나중에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